요점이 우리 본문에 나온 요점이 뭐가 있었나요? 저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뒤쫓다는 체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네거티브. 네거티브. 반대말이 뭐였더라? 그래서 포지티브였죠. 그 다음에 confident가 뭐였나? confident. 자신감 있는. 그렇죠. 형용사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자신감 있는이었죠. 명사형이 뭐였더라? 그렇죠. confidence였죠. 얘는 명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instantly는 즉시 바로 말이죠. 그 다음에 whisper 속삭이다, 휘파람 불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던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빠지다 hair loss. hair loss hair loss hair loss hairs fall out이겠죠. 왜 hair loss가 아닙니까? hair loss는 탈모라는, 그렇죠, 탈모라는 명사도 이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다 hairs fall out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 네 요점을 알겠어. I see your point. 여기 포인트가 점수 이외 요점, 핵심 사항이란 뜻도 있다. I see your point. 그다음에 식사량을 줄이다. Eat less food. 그렇죠. Okay. Less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Less food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More죠. More food. Less는 뭐의 비교급이었더라? 그렇죠. Little. Little. 적은이란 뜻은 little이죠. Little. Little less 최상급이 뭐였더라? 그렇죠. least였죠. Little less least. 그 다음에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그 다음에 임신 8개월째인 a month pregnant. 뭐했니? 됐습니까? 워크북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들 찾아보면서 하는 걸 알겠습니다. a month pregnant였죠. 그 다음에 본경에 처한 어떤 사람 someone in need 이었죠 okay. someone in need 이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someone in help, someone in use 뭐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 이런 뜻이겠죠. 일단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okay. 그래서 뭐 18번은 지훈이 해보자. don't blame her for you should be responsible. Own be responsible for it. Don't blame others. You should be responsible for your own mistake. Blame이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촬영해볼까? Okay. 그래서 my mother is expecting a baby next month. I can't wait to see my younger brother. Can't wait to see. Can't wait to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네 번 정도 얘기했는데 can't wait to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뭔가라는 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번 키테가 한번 해볼까? They can keep the same password or go against they want. Go go. against they want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와, as long as they want. 자, as long as they want를 정확하게 해석 좀 해주시고 좀 이따가 they can keep the same password for as long as they want. 오케이, 계속해서 21번. 뭐, 수민이 하면 되겠네. 이안. 이안 doesn't want to go against his parents' wishes. 하면 되겠네요. 예, 여러분들이 go against parents' wishes 한 경험이 있는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시고요. go against parents' wishes 한 경험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blame이 뭐예요? 그렇죠. 비난하다, 욕하다 이런 뜻이죠. 탓하다.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남 탓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 Don't blame others. 남 탓하지 마. You should be responsible. 너는 뭐 해야만 된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For your own mistake에 대해서 be responsible for. 이거 수거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뭐뭐에 대해서 책임지다.
오케이. 뭐 우리 엄마가 뭐 다음 달에 애를 낳을 예정이란 말이죠. My mother is expecting a baby next month. I can't wait to see my younger brother. I can't wait to see my younger brother. 일단 뜻은 뭐예요, 기태? I can't wait to see my younger brother가 뭔 뜻일 것 같아? 나는 나의 younger brother를 네, 볼 수. 볼수 있다. 볼 수가 없다. 갑자기 눈이 멀었나요? 아니, 너무 오랜만에 영어 봤어. 아, 너무 오래간만에 봤다. 아, 그렇군요. Can't wait to see가 뭔 뜻이에요? Can't wait to see. 엄마 아기를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릴 수가 없다. 그냥 뭐 그런 거 흥분. 그래서 기다리는 거 포기? 아니. 기다리기 힘들다. 기다리기 힘들다. 포기? 그래서 안 기다리겠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기대되는 거. 그렇죠. 나는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답니다. I can't wait to see my younger brother. 난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Can't wait to do는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 이겁니다. 기대 표현이죠. 그럼 이 정도 힌트 준것 같은데 그러면 Can't wait to see, Can't wait to 대신 쓸수 있는 게 뭘까요? Want to, 됩니다. 말고, Excited. Excite, Expect. expect겠지 네가 말하고 싶은 건. I expect to see my younger brother 됩니다. 진짜. 그거 말고 Can't wait to do는 한번 수업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군요. Look forward to 하고 같은데 이 자리에 look forward to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까? 그렇죠. Look for to를 넣고 싶으면 C한테 뭔 짓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된다? Sing. 그렇죠. I look forward to seeing my younger brother.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 잠깐. 현실 준비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명인이 없다, 저 형이 없다, 이래. 오케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오케이, okay. look forward to 하고 can't wait to 하고 같은데요. can't wait to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to 부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to 부정사를 쓰고요. 얘는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동사가 없으면 동명사 형태 써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로 중3 때 종종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s long as they want가 뭔가요? as long as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좋아. 거의 다 맞았어. 롱만 넣으면 되겠네. 거기 롱에 뚱만 넣으면 되겠네. As long as they 아, want. 그들이 원하는 만큼 길. 그래서 그들이, 네? 그들이 원하는 만큼 길게 오랫동안 기간 동안이라 뜻이죠. As long as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그러니까 they can keep the same password. 그들은 똑같은 패스워드를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 동안 그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For as long as they want. 됐습니다. 근데 as long as 여러분들 옛날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팝스 잉글리시 했는데 as long as you love me라는 노래를 부른 적 있습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all the loneliness has always been a friend of mine. 뭐 이런 노래 있었죠. As long as you love me가 그때 뭔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자, as long as는 중요한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누가 뭐 하는 한,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어떤 조건의 부사들을 이끌 때쓸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As long as,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다. 아주 유아기적 사랑을 노래했던 노래고요. 그 다음에 지훈이 go against your parents' wishes 한 경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까? 네. Oh, very obedience. 어, how about you? Go again. 없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밥상 그것도 차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아, 아니군요. 왜요? 괜찮은데. Go again. 없어? 수민이는? 아, 저 경험 경험이 없어? 이런 적이 없다고? 와, 좀, 왜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다. 와우, 대단한 친구들이. 그쵸? 그래서 부모의 뜻을 어기다란 뜻이죠. go against. 이하는 원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소망을 어긴다. go against 누구 하면 누구에게 반기를 들다. 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조금 난이도가 이번에는 문법과 그 다음에 쓰기 파트.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하겠네요. 그래서 뭐 일단 I was waiting for the bus. Peter waved to me. Peter waved to me가 뭔지죠? Peter waved to me. Peter가 나한테 손을 흔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 Wave, wave가 여러 가지 뜻인데 동사로 뭐 파도라는 뜻도 있으나 물결. 근데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손을 흔들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 들어갈 수 있겠죠. When I was waiting for the bus, 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피터가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고요. 당연히 얘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once는 안 되죠. 그렇죠? 왜 안 돼요? 그렇죠.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다?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일단 내가 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상한 뜻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뭐의 부사절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이어야 되지 조건의 부사절이 돼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답은 되시겠네요. Okay. Every time I ask for directions in Mexico, 또는 뭐, whenever I ask for directions in Mexico, I got different, 뒤에 뭐가 있는지 좀 가시죠. I got different answers. No, I got different answers. Okay. 그래서 every time이나 whenever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that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철용, whenever I ask for directions in Mexico, I got different answers. 해석 좀 해주세요. 뭐 뜻이니 그 내가 딕셔너리 감독 디렉터 결정 디시전 아니 이거 다 얘기한다 사전 딕셔너리 아니라니까 디렉션이 뭔지 이 다섯 명 중에 아무도 모릅니까? 방향 그렇지 방향이지 방향 아 저거 말한 거 있어 저 맨날 말한 거 그러면 whenever I ask for directions in Mexico 한 뭐야 내가 멕시코에서 길을 물어봤을 때마다 이 뜻이죠 내가 멕시코에서 길을 물어봤을 때마다 나는 다른 대답을 얻었다 이 사람한테 물으면 이리로 가라 그러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절로 가라 그러고 이렇게 했다 얘기고 자 근데 디렉션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디렉션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 단어인데요. 디렉션은 일단 1번 뜻 방향이라는 뜻이 있는 방향. 지금 설명할 것의 문법은 명사 중에서 단수일 때하고 복수일 때, 복수형이 되었을 때, 단수형일 때 갖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뜻을 갖게 되는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디렉션스는 당연히 무슨 뜻도 있지만, 방향들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은 사용 방법이라고 할까요? 사용법, 지침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일 때는 방향인데 복수일 때는 이게 방향들이란 뜻이 되기도 하지만 사용법, 지침서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외국 뭐 직구 같은 거 해가지고 물건 사보면 거기에 딸려 나오는 게 우리 보통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매뉴얼이라고 안 써있고 뭐라고 써있다? directions라고 써있어 사용법이란 말인 directions 사용법 지침서 이와 같은 단어에는 mann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anner가 뭐죠? manner가 근데 그건 콩글리시고요 manner가 수단이란 뜻이 있죠 수단이나 방법이란 뜻이 있는데 얘가 복수형이 되었을 때는 다시 말하면 manners가 되었을 때는 무슨 뜻이다? 그래서 영어로 E로 시작하는 뭐하고 똑같아? 에티켓하고 같은 뜻이 된단 말이야. 방법들이란 뜻도 되지만 예절이란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너, 매너스, 디렉션, 디렉션스 같은 데는 단수형일 때 갖고 있지 못하던 뜻을 복수형일 때 갖게 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3이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매너는 수단 방법인데 manners 하면 아 예절이란 뜻도 있구나. table manners 하면
식탁 방법들이 아니고 식탁 예절이란 뜻이 된단 말이에요. 테이블 매너리즘 하면. 디렉션도 마찬가지. 디렉션즈 하면 사용법 지침서란 뜻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들어가면 못 들어갈 거는 뭐 뻔하죠. 뭐 뭐가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Many people who use this sofa feel uncomfortable. Uncomfortable. 어떤 불편함이겠죠. 그래서 이 소파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Many people who use this sofa 또는 many people that use this sofa 이런 것들은 되지만 위치는 안 되겠죠. 위치가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녀석들은 관계 대명사였다. 그 다음에는 됐다. 그건 나중에 하고. 얘는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뭐보다? 무엇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신경 써야만 합니다. 이게 붙어 있겠네요. 우리는 더 많은 신경 써야만 합니다.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what? To our character. 그 다음, then. Then we do? Then 더 여기 가려있는 건 뭐야? Then 뭐? Then 그렇죠. Then to the way we look. 알겠죠? Then to the way we look.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our character than to the way we look. 자, the way we look. The way we look. The way we look. The way하고 we 사이에 뭐가 생겼댔죠? 그렇죠? The way하고 we 사이에 뭐가 생겼댔나요? How가 생겼댔죠. 그렇죠? How는 근데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The way we look을 어떻게 바꿔서도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 How we look 하고 같다라고 어디서 배웠더라? 관계 부사 할 때 배웠죠. The way how는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pay attention to라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캐릭터가 무슨 뜻이 있다? 캐릭터가 성격이란 뜻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the way we look은 A로 시작하는 our, the way we look은 our 그렇죠? appearance하고 같죠? the way we look은 우리의 외모란 뜻이니까 our appearance하고 같죠? 동의하십니까? 지금가? 그 다음, 좀 축소를 해야 되겠네. 또 칼질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거군요. 누구는 뭐로 된, 금으로 된 화살촉을 뭐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것, 일단 그것이 뭐하면이죠. 그것이 일단 뭐하면, 그것이 일단, 화살에 맞게 되면, 누구는 당신은 사랑에 빠지게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 이런 게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일단 뭐뭐 하면도 들어있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화살을 쏘는 게 아니고 네가 화살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태? 수동태죠. 자, 그러면 one of the arrows has a 그렇죠? has a golden point죠. has a golden point. And it makes whom? You. What? 그렇죠. Fall in love. It makes you fall in love. 그럼 뭐? Once you got 아 계시군요. 현재군요. Get shot. One of the arrows has a golden point and it makes you fall in love once you get shot.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왜 해주냐 이런 거 했었죠. One of 복수명사 다수 취급한다였고요. 그 다음에 make a 동사 원형. 여기 왜 to가 못 들어가냐 수업했었죠. It makes the arrow, 다시 왔었는데 the arrow, the golden arrow makes you fall in love. 그 다음에 once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죠. Once you get shot. 자, shot에 대해서 얘기했죠. shot의 3단 변신 뭔데? 그렇죠. shoot shot shot인데 이 shot은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이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더라?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이거 수동태다. be, pp형하고 똑같다 했죠. 그런 것들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언제? 아, 누구는이군요. 누구는 머리카락은 언제 그것이 빠지기 전까지 최대 얼마 동안? 6년 동안. 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머리카락은 잘할 수 있다 이런 말부터 하면 되겠네요. 머리카락은 잘할 수 있다? 그렇죠. Hairs can grow.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너무 되겠네요. How long? For as long as 6 years.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네요. Before, day, or out. Hairs can grow for as long as 6 years before they fall ou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as long as 이런 표현입니다. As long as. As long as가 무슨 뜻이다? 최장, 최대로 길게 봤을 때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 As long as 6 years. 4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4 숫자 시간 단위이기 때문이죠. Hairs can grow for as long as 6 years before they fall out. 오케이. 지금까지는 책에 있던 거고요. 그럼 책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 응용해서 이제 새로운 것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해보는 거죠. 언제? 내가 샤워하는 동안. 이 동안은 누가 뭐 하는 동안입니까? 그거 써야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뭐가? 그 전화벨이 뭐였다? 울렸다. 전체 시제를 정독해야 되겠네요. 전체 시제는? 그렇죠. 과거죠, 과거. 그 다음에 이거 작문할 때 혹시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렸는 거 기억나던가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이거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이거 무슨 시제라 했죠? 이거 이런 느낌을 뭐로 해야 된다? 진행. 이거는 무슨 시제? 이거는 단순 시제 써야 되고, 여기서는 과거니까 언제 진행이고 과거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단순 뭐? 단순 과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느낌으로 해야 될 게 어떤 동작이에요? 이 느낌으로 해야 될 게 전화가 울리는 거야? 샤워하는 거야? 그렇죠. 샤워하는 게 과거 진행형으로 해야 되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전화기가 울렸다가 단순 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사절부터 시작할까? 기태야. 부사절부터 시작할까? 주절부터 시작할까? 주절부터 시작할까? 어, 주절부터 시작해봐. 네. I. 주절부터 시작한다며. 근데 왜 I야? 이 부분이 뭐로 보입니까? 주절이죠. 이 부분이 부사절이잖아요. 그렇죠? 주절부터 시작해봐. 오케이. 더 전화기 영어로 뭔지 몰라요? 뭔데? The phone. The phone이 뭐 했다? 울렸대요. 어. 그렇죠. 이거 뭐 했지? 뭐 하러 했지? 이거? The phone rang. 그쵸?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를 하는 동안이니까 뭐 쓸래요? 그쵸? While I was taking a shower. 그쵸? 이렇게 해야지. 됐습니까? 이거 따져본 게 이겁니다. 됐습니까? The phone rang.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While I was taking a shower. Taking 대충 써도 스펠링 아시죠? The phone rang while I was taking a shower.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에 뭐 기말고사 때 2학기 기말고사 때 쳤던 그거죠. 딱 그거잖아요. 시간에 부서져 있는 거, 잠들어 있는 거죠.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어떤 것을 진행되는 느낌이고 어떤 것이 한순간 일어난 사건인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진행형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단순 시제로 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절, 부사절 아직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 내가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바빠 보인다. 뭐 늘 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언제 누가 뭐뭐 할 때마다 누가 뭐뭐 한다고요. 일단 시제는 뭐예요? 그렇죠. 시제는 딱 봐도 현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주절부터 시작할래요? 종속절부터 시작할래요? 아무나. 주절부터 시작할까요? 종속절부터 시작할까요? 주절부터 시작한다. 어, 수령. 어. She looks busy. When I come
across her. 오케이. 그래서 2% 부족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Whenever I come across her 해야 되겠죠. She looks busy whenever I come across her. 오케이. 주절부터 시작한다. 이 내가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덩어리가 뭐라고 불리는? 종속절이라고 불리는 덩어리죠. 언제 바빠 보인다? 내가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보고 종속절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 라는 뜻이 유지되는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한다? 주절. 주절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녀가 바빠 보인다. 먼저 얘기해서 She looks busy. 그럼 언제? Whenever I come across her. Whenev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Every time I come across her. 아, 맞죠? 그렇죠? Every하고 time 붙였으면 안 되고요. Every due time. Every time I come across her. 그래서 누가 뭐뭐 할 때마다 라는 표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내가 일단 TV를 켜면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대요. 시제부터 결정하면 되겠죠? 명인아 무슨 시제로 표현할래? 그렇죠. 당연히 현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내가 일단 TV를 켜면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보고 명인아 무슨 절이라 그래? 그렇죠. 부사절이고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보고 주절. 이 뜻, 이 뜻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종속절은 종속절인데, 뭐의 종속절인, 뭐의 부사절인가요? 그러니까 그 원스로 시작될 텐데, 그걸 보고 뭐의 조건절이라고 했더라? 시간의 조건절인가요? 부사절인가요? 이유입니까? 조건입니까? 그래서 조건이죠. 양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TV를 켜는 조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보는 걸 멈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래? 무슨 절부터 시작할래? 부사절부터 시작할래? 어. 그러면 부사절부터 시작해보세요. 어. once I turn on the TV. Once I turn on the TV, 그때는 종속절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쉼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I. 난 멈출 수가 없대. I can't stop. 이 부분 때문에 문제를 낸 거지. Once 때문에도 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하죠. I can't stop seeing. 예. 근데 TV보다는 CTV가 아니고 뭐니까? Watch TV니까 Seeing보다는 Watching이 좋겠죠. I can't stop watching it. 그러니까 Once I turn the TV on, I can't stop watching it. 됐습니까? 일단 뭐뭐 하게 된다면 이 Once 대신 쓸 수 있는 게 I로 시작하는 뭐였더라? 그렇죠. If를 써도 같은 뜻이죠. 만약 내가 TV를 켜게 된다면 If I turn on the TV, I can't stop watching it. Once I turn on the TV, 이런 것들을 이번 리더스 뱅크 파트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고요. 이 중에는 이제 곧 3학년 때도 나오게 될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 뭐 한번 본다고 절대 기억되진 않습니다만 다음번 봤을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잘 알 수 있도록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 거 리더스 뱅크 줬나? 안 줬나? 그래머 파파 다음 할 건 주었죠. 다음 뭐 한다고? 제목이 뭐야? 그래머 파파
긴장해 동작 이거? 긴장의 종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 소개 파트. 이 파트도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짧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 들어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문장은 전달하고 하는 의미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뭐 어순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고 있는데, 뭐 평서문은 뭐도 없고 뭐도 없는 거, not도 없고 그 다음에 묻지도 않는 걸 평서문이라 그러죠. 뭐 not이 있으면 부정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묻는 문장, 의문문, 명령문, 동사로 시작하는 거죠. 뭐 go, come, 뭐 don't be late 이런 것들 다 배웠던 것들은 뭐 여기서 자세하게 안 다룹니다. 감탄문,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wonderful 넣어서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가 뭐였더라? What a wonderful world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정말 프리티하구나. How pretty, 뒤에 생겨 정말 뭐 she is 이렇게 생각됐다. 이건 감탄문이죠. 그렇죠. 감탄문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how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죠. what으로 시작하는 것은 명사가 감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들어있을 때 what a wonderful world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감탄하는 이유가 되는 부분에 명사가 없으면 how pretty 됐습니까? 정말 예쁘군 됐습니까? 그런 것들 다 지나갔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she lives in the nice house. 그녀는 뭐 멋진 집에 살고요. 평소문이죠. 그 다음에 뭐 where does she live?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의문문 중일 때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clean your room. 네 방 청소해. right now. 뭐, at once 이런 뜻이죠. right now. at once. 지금 당장 방 청소해라. 명령문이고요. what a nice car it is. 그래서 감탄문에서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지나갔던 문법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명령문은 명령문 플러스 and와 명령문 플러스 or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령문 플러스 and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요. 이거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상대방에게서 뭐뭐 해라 라고 명령하는 부분이고 또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꼭 명령문이라고 해서 꼭 명령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부탁할 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뭐 please 이런 거 넣으면 부탁하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문장으로서 주어가 없이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에 be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주의사항이었죠. 뭐 늦지 마라 라는 거, 지각하지 마라 라는 명령문이 뭐였더라? 그렇죠. don't be late이죠. don't late 아니죠. don't be late. be 동사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것도 명령문들 중 1, 2 때 다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긍정명령문은 don't가 없는 거고요. 부정명령문은 don't가 있는 경우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명령문 and가 있고 명령문 or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다른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에 대해서 우리는 복습을 하게 되겠다. talk to her and you will know where she lives. talk to her. 뭐 하래요? 그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래죠. and 그러면 you will know where she lives.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령문 플러스 and 할 때 전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듯이 명령문 플러스 and 할 때 and의 뜻은 뭐다? 그러면 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만약 이란 말로 시작하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었죠. 만약 누가 뭐 한다면, 만약 네가 그녀와 대화를 나눈다면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하고 같다라고 수업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더라? If you talk to her. 조심해야 될 거 절대 못 쓰면 안 돼. and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will 안 썼고요. If you talk to her, you will know where she lives.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만약 네가 대화를 나눈다면 you will know 이거하고, 그래서 명령문 and는 조건문에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명령어 플러스 and에서 반드시 여기는 you가 되어야 되겠죠. If you talk to her, you will know where she lives. 다음에 where she lives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죠? 다음 계속해서 명령어 플러스 or입니다. 명령어 플러스 or는 뭐뭐 하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뭐뭐 할 것이다죠. Talk to her, 그녀랑 대화를 나누세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모를 것이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그럼 얘는 뭐라고 같겠습니까? 자, 의미로 먼저 접근하세요. 다짜고짜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한글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다음에 같은 표현. 만약 누가 뭐 한다면 우리말로 만약 네가 그렇죠. 그녀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너는 그녀가 어디 사는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f you don't talk to her 이렇게 되겠죠. If you don't talk to her, you won't know where she lives. 이거 같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f no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If not은 뭐로 한 단어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Unless you talk to her 하고 갔죠. 기억 안 나십니까? If you don't talk to her, you won't know where she lives. Unless you talk to her, you won't know where she lives. 하고 갔다고요. If not은 unless라고 했고요. Unless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Unless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Unless의 뜻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If you don't talk to her, you won't know where she lives. Unless you talk to her. 그래서 unless you talk를 여러분들이 읽기에서 만났을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Unless you talk는 네가 만약 talk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의문문은 무엇이며 어떤 종목 의문문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 없으나 의문문은 궁금할 때 쓰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냥 어디 살아? 이런 묻는 때 쓰는 거죠. 자,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묻는 interrogative한 sentence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 의문문이 있고 선택 의문문이 있고 부가 의문문이 있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배운 거죠. 그렇죠? 뭐 일반 의문문 이거 뭐예요? 이런 거죠.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그렇죠. 그 다음에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선택 의문문은 이런 거죠. 그렇죠. 너는 뭐 주스가 좋냐? 우유가 좋냐? 그렇죠. 어느 것을 넌 좋아하니? Which do you like better? Juice or milk?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또는 뭐 Which is your hobby? 이런 거 있잖아. Which is your hobby? Tennis or basketball? 뭐 이런 거. 이렇게 선택 의문문이죠. 다음 부가의문문 뭐 예를 들어서 다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아주 디테일한다 했다가 아직 들어가 볼게요. 뭐 쉬운 거부터 있습니까?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안 그래? 그렇죠. Aren't you?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행복해. I am happy. 아닌가? Am not I는 아니라 했어. Am not I는 왜 못 쓰냐? 잠깐만 기다려봐. Am not I는 왜 못 쓰냐? 부가의문문은 반드시 그렇죠. 축약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Am not은 축약이 안 되죠. 그래서 Am not I가 아니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Aren't I였죠. 됐습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예? 안 됩니다. Aren't I? Aren't I? I'm happy. 난 행복해. 아닌가? Aren't I입니다. Am not I도 아니고 is not I도 아니고 aren't I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m happy. Aren't I? 아닌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자. 'Let's play basketball.' 뒤에 붙을 수 있는 부가 있는 문은? No. No. 저 잘 모르는군요. Shan't we? Let's play basketball. Shan't we?
shan't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 그렇죠. 뭐의 줄임말이에요? shall, not의 줄임말, shan't야. Let's play basketball. 우리 농구하자. 안 할래? shan't we? shan't? 일단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디테일하게 확인해본 게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부가의문문의 가장 디테일하고 딥한 부분까지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냐? 우리 뭐뭐 하자라는 표현일 때 안 할래?라고 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농구하자 안 할래?는 shan't be고요. 자, 뭐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의문 이거 뭐 명령문이잖아 이거. 그렇죠? 명령문은 뭐가 생략됐다? 거기 이거 한번 되살려 볼까? 거기 가라. Go there. 그렇죠? 안 갈래? 여기 앞에 뭘 쓸 수 있었더라? 명령 그렇죠? 아니죠? You should, you shall이 생략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shan't you죠. 거기 가라. 안 갈래? shan't you. 명령문에 명령문이라든지 이거 명령문이죠 이거. Let's play basketball. 우리 농구하자. 우리 안 할래? 그러니까 shan't we가 되는 거고 거기 가라. 안 갈 거냐? go there. shan't you? 명령문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명령문의 부가의문은 shan't 주어를 쓰는데 let's는 같이 하다는 거니까 shan't we가 된 거고 그 다음에 let's가 아닌 명령문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니까 you한테 명령하는 거니까 shan't we가 아니고 shan't you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명령문의 부가의문까지 방금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니까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 처음 봤을 거고 기태도 처음 봤겠네. 나머지 친구들은 1학년이나 2학년 때 한 번 봤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는 아니고요. 한 번 정도 봤을 거예요. 한 번 더 봤습니다. 네, aren't I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군요. I'm happy, aren't I? 좋네요. 자, 그런 것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 간접 의문문은 사실 여러분들 이미 했어요. 뭐 할 때 했냐면은 뭐 미스 송이었나? 미스 송은 뭐 했죠? 충분히 친절했다. 그렇죠? 뭐 할 만큼 나에게 가르쳐 줄 만큼 뭐를 가르쳐 줄 만큼 가위를 잡는 방법과 뭐 이런 거. 그렇죠? 가위를 잡는 방법 how to hold scissors였죠. 그래서 how to hold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냐면 how I should hold로 바꿔 쓸 수 있었고 내가 만약에 송 선생님한테 직접 물으면 어떻게 제가 잡아야만 합니까? how should I hold 되는 거 그거 할 때 아 이런 거 보고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배워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거고요. 종류가 있으며 간접 의문 형태와 뜻에 대해서 이번에 나머지는 다 했던 거니까 간접 의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Do you know? 너는 아니. Where does Jason come from? Jason 어디서 왔니? 너는 아니 라는 말하고 Jason은 어디 출신이니? 라고 직접 묻는 거죠. 이건 이 둘을 합치니까 여기에 우리가 끊어읽기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리죠. 그러면 얘가 does가 원래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이 속에 집어넣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 네? 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간접 의문문을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직접 의문문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랑 어느 정도 수업했는 학생들은 뭐 이 부분 질문하고 이 부분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라는 훈련을 통해서 직접 의문문을 무지하게 연습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합쳐지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 여기 자세하게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다 쓰면 너 한글로 그러니까 제가 간접 의문문 수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글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돼야 되겠어요. Do you know는 당연히 뭐 너는 아니고 그다음에 where does Jason come from은 제이슨은 어디 출신이니? 이건 이거를 둘로 합치면 이거를 둘로 합쳐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무엇을 아니? 너는 제이슨이 어디 출신인지라는 것을 뭐하니? 아니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문법적으로 얘기를 조금 섞어서 얘기할게요. 너는 아니 이 부분 그대로 뜻이 안 변했죠? 그렇죠?
너는 아니 그대로 있잖아. 근데 제이슨은 어디 사니, 어디 출신이란 말이 뭐로 바꿨냐? 제이슨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절을 보고 무슨 절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주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얘를 보고 당연히 무슨 절? 종속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종속절은 형용사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부사가 아니고 명사절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 간접 의문문은 반드시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알겠습니까?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작,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라는 거. 문법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는.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로서 종속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드렸어요. 뭐, 특징은 여기 나와있던 does가 무슨 문 만들려고 튀어나왔으니까, 의문 만들려고 튀어나왔으니까, does를 다시 컴한테 되돌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너는 아니는 유지제도 do you know where Jason 들어가니까 comes from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선택 의문문 뭐 용어 설명도 다 했고요. 뭐 간단하게 포커스 80 영역문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미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더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명령문 플러스 end입니다. 명령문 플러스 end. 명령문 플러스 end의 특징은 뭐뭐 해라, and의 뜻이 그러면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네, 그럼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럼 뭐뭐 할 것이다 부분의 시제는 당연히 무슨 시제? 그렇죠, 미래 시제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것도 특징이죠. 네, 그러면 if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어. 만약 누가 뭐 한다, 명령문이니까 만약 누가 뭐 한다면, 만약 네가 look at this picture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if를 좀 바꿀 수 있다. So look at this picture. 이 그림 좀 보세요. And 그러면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너는 뭔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if you look at this picture, 만약 네가 이 그림 본다면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여기서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여기에 and는 절대로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접속사 두 문장 붙일 때 접속사 몇 개? 한 개. 여기 접속사, 얘 end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if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지 않는 것도 이게 무슨 절이기 때문에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절대로 if you will look at this picture 하면 안 된다는 거. if you look at this picture end 넣으면 안 되고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됐습니까? 만약 네가 이 그림을 본다면 너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명령 플러스 end는 명령 플러스 or 보단 좀 쉽습니다. 명령 플러스 or. 뭐뭐 해라. or의 뜻이 뭐라고? or의 뜻이 뭐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라고. or가 또는 이란 뜻도 있지만, or의 뜻이 명령 플러스 or에서는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이란 뜻을 or가 담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 부분의 시제 당연히 무슨 시제가 되어야 된다? 미래 시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if not 또는 unless를 사용해서 바꿨을 수 있다. Keep the salad in the refrigerator or it will spoil within a day. 오케이. 뭐 refrigerator 다 알죠. spoil 다 알죠. within 다 알죠. within a day가 뭐든지 다 알죠. 그렇죠? 몰라도 추측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Keep the salad in the refrigerator. 뭐 하래요? 샐러드를 냉장고에 or 그렇지 it will spoil. 그렇죠. within a day. Okay, 그래서 spoil, 뭐하다, 썩다, 상하다, 망치다. 여기서 썩다겠다. 이거 뭐 이상하십니다. 썩다겠죠. 그렇습니까? spoil, 썩다, 상하다. within, 뭐뭐 이내로죠. 뭐뭐 이내로. within a day, 하루 이내로. 하루 이내로 상하게 될 거야. It will spoil within a day. 됐습니까? Okay, if you don't keep it, if you don't keep the salad in the refrigerator, 만약 보관하지 않는다면, unless you keep가 왔다 했습니다. unless 안에 뭐 들어있다고? not. 그래서 you keep은 네가 보관한다는데, unless you keep은 네가 보관하지 않는다면입니다.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unless. 만약 안 한다면, unless you keep the salad in the refrigerator, it will spoil within a day.
다음에 비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의 부정명령문은 don't 뭐야 뭐 don't be 쓰면 되겠죠. be late, don't be late 한다. 뭐 간단한 얘기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숙제를 시작하면 컨트롤이 그래서 뭐 여기에는 get a code가 뭐야? get a code 관계가 올리게 되겠죠. lose weight의 반대말이 뭐예요? gain weight. 그렇죠. 그 다음에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이거 뭐 있는 뭐라고 할까 이거 보고. 그렇죠. 밀 있는 수동태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 뭐뭐 당할 것이다 할 때. 그러니까 you will be caught가 뭐예요? you will be caught. 너는 잡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그 뜻이겠죠 뭐. 그러니까 let's run away right now. Close the window at night. Be quiet and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Don't move or the bees will attack you. If you read the manual several times. Several times가 several이 뭔 뜻인지 혹시 모르는 사람? Several이 뭔 뜻인지 난 모른다. 어, several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보다 많고 several 잠깐만 several 뒤에는 반드시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못 옵니다. 어원은 seven으로부터 왔습니다. seven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보다 많고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뭐보다 적을 때 many보다 적을 때 쓰는 수량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몇몇의 약간의 이란 입니다. a few보단 많고 many보다 적을 때 쓰는 수량 형용사 얘는 일곱 개의 뭐 7, 8 뭐 이런 정도 여섯 얘는 일곱 6, 7, 8 정도의 개수를 보고 several 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조사해야 될 게 있는 건데요. What to d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가 있는데요. What to d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조사해 볼 거야. 그러니까 What to d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네, What to do 이 문장에서 What to d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If you read the manual several times,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 If you do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you won't have time for breakfast. 어쩌고저쩌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많은 일이 뭐죠? 오, many things? Many things. 뭐, 많은 일을 하다. Do many things로 표현할 수 있겠네. 또. Do a lot of work. 이런 것도 되겠죠? Do many things. Too much work 이런 걸로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조심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 접시를 깨뜨릴 것이다. 뭐 여기서는 뭐 특별히 제가 얘기할 거 없네요. 다음 이제 중요한 포커스 A1 간접 의문에 대한 얘기. 되게 설명이 간단하게 되네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쓴다. 무슨 수학 공식처럼 나왔네요. 예, 그래놓고 뭐 I wonder 더하기 where does the girl live 라고 했네요. I wonder 내가 뭐한대요? 난 궁금하다. Where does she live? 예, where does she live가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는 아니죠.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Where does she live? 그 여자는 어디에 사니죠? 그렇죠. 뭐 더하기 뭐 나는 궁금하다. 더하기 그 소녀는 어디에 사니? 라고 이렇게 하니까 직접 묻는 게 되었죠. 그렇죠? 그녀는 어디에 사니? 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말로 나는 무엇을 궁금해한다? 그 소녀가 어디에 사는지라 그것을 궁금해한다 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나는 궁금하다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주절이라 그러고 그 소녀가 어디에 사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라 는 것이 궁금하다 했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종속절이라 그러고 그 소녀가 어디에 사는지라 것이라 그러니까 종속절이면서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둘을 합치니까 I wonder where
The girl lives로 바뀐단 말이죠. I wonder where the girl lives. Does가 live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does가 달고 있던 does가 s 달려 있으니까 lives로 바뀐다는 거. 이게 이거 안 쓰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Where the girl lives가 그 소녀가 어디에 사는지라 된 것. 자, 이걸 배우고 나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여기다 이렇게 비출 거예요. 꺼놓고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이 where와 쓰임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을 이거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where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정확하게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배운 건 당연히 뭐예요? 이런 걸 보면 무슨 사? 무슨 사라고 그러죠? 또 뭐가 있나요? 관계 부사. 그렇죠. 관계 부사가 있고. 이건 이제 지금은 아직 뭐 여러분들한테 당장 구분할 줄 알아라 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배우기 전까지는 간접 의문문 배우기 전까지는 무지하게 이 문제가 쉬워. 뻔하니까. Where 뒤에 묻는 어순 뭐 Where does she live 이런 거 나왔으면 Where는 당연히 의문사 보고 그 다음에 뭐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 This is the place.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 이거 뭔 뜻이야? 뭔 뜻일 것 같은 거야? 지금은 뭔 짓일 것 같아.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 여기는 내가 살 장소. 내가 살 장소다? 살고 있는 장소. 그렇죠. 이것은 뭐다? 장소다.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관계부사.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시. 근데 왜 위치는, 선생님, the place는 위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I live the place야. I live at the place야. I live at the place. 얘가 뭘 달고 가야 돼? 전치사 달고 가야 되죠. 그렇죠? I live 뒤에 at the place는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내가 무엇 살아? 어디 살아?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 대명사의 위치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관계 부사 where를 써야 된다. 이건 관계사고요. 근데 관계부사 where 뒤에도 평소문 어순이 오죠? 그치, 수민아? 그쵸? 근데 여기 나 있는 의문사 where 뒤에도 지금 뭐가 오고 있어? 평소문 어순이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where가 의문사냐 관계사냐라고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간접 의문을 배우고 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수민 너무 심각하다. 울지 말고 어려워진다고 막 운다 울어. 이때는 말려줘. 오케이. 그래서 팁입니다.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로 쓰이면 직접 의문문의 어순을 그대로 쓴다. 뭔 소리냐? Please tell me what is causing that noise. Please tell me. 뭔 뜻이에요? 나한테 말해달란 말이죠. 그렇죠. 나에게 말해. 내가 간접 의문문은 꼭 한글로 먼저 생각하다 그랬어.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해줘. 더하기 What is causing that noise가 뭔 뜻이야? 영어스럽게 What is 이거 끊어있게면 What is causing that noise? What is causing? 무엇이 일으키고 있는 중이니 무엇을 저 소음을 이 뜻이죠. 무엇이 저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니. 그럼 둘을 합치면 나에게 뭘 말해달래? 나에게 무엇이 저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지라 그것을 말해달라 되겠죠?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들여서 수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 많이 수업했어. 누가 그 창문을 깼니?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그렇죠? 누가 무엇을 그 장문 뭐 했니 깼니 이거 장문하면 누가 깼니 그 시제 과거니까 who broke the window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걸 뭐가 뭐인 의문문이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이라 했죠.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의 특징이 뭐예요? 단지 지금 아 놓고 있고 이거죠. 너는 무엇을 깼니 해볼까요? 너는 무엇을 깼니 과거에. 그렇죠. 바로 그거죠. 누군 무엇을 what 너는 깼니 did you break 얘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니까 여기에 있던 뭔가가 튀어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broke 안에 있던 did가 이 앞으로 튀어나오나요? 그래서 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왜 얘기했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아니 의문사가 주어인 상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은 어순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라는 사실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거 알잖아.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그렇죠. What happened. 이게 대표적인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입니다. 여기에 happened에 있던 did가 앞으로 안 나오잖아요. 알죠? 그렇습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기에 있는 팁이 이해가 됩니다. 자, 무엇이 일으키는 중이니 저 소음을. 여기에 what이 제일 앞에 있고 is가 이 앞으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주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이해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걸 보고 대표적인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이라고 그러고요. 얘가 둘이 합쳐질 때 잘 보세요. Please tell me What is causing that noise? 이 부분에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었다? 의문사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에 있던 does가 묻는 말 만들려고 여기 튀어나왔잖아. 그녀는 어디에 산이라고 물을 때는 where does she live인데 그녀는 구미에 삽니다라고 대답해볼까? 그녀는 삽니다. She lives. 구미에 in 구미. 여러분도 많이 했던 거 인구미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뭐 만들어서 아파보인다? Where?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Where does she live? 이 중1 때 많이 했던 거야 이거.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게 튀어나 뭔가가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는 뭐가 아니었다?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고 여기 she가 주어가 따로 있죠? 그렇죠? 하지만 누가 깼니? Who broke? 무엇이 일으키니? What is causing?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의문사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 그러고 얘들은 어순이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너무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의문사가 여기에 그 설명은 뭐냐면 어차피 직접 의문문일 때도 뭐가 안 바뀌었었기 때문에 어순이 이와 같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으로 다시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질 때도 어순이 바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 막 수학 공식처럼 뭐가 어쩌고 어째?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뭐 어쩐다고? 근데 왜 얘는 앞에 안 가 있는 거지? 왜 안 바뀌는 거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뻔해요,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바로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얘들이 어떻게 얘기하는데, 뭐. 수민이 막 S 붙이는 거 가지고 여섯 달을 내가.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if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설명이 너무 없어. 설명이 너무 없어. 자, 봅시다. 자, 일단 if 여러분들 if의 뜻으로 뭘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만약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라면을 알고 있죠. 근데 무슨 뜻도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if는 만약 뭐뭐 한다라면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if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if가 만약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weather란 말이에요. weather도 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if가 만약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 뜻일 때는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제발 또 이 weather랑 또 헷갈리지 마시고요. 기태야, 이 웨더는 뭐야? 아, 날씨. 그렇습니까? 이건 웨더는 날씨고, 이 웨더는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부분 못하는 건 이제 중2 때 이제 끝냈죠? 그쵸? 이거랑
이 weather랑 이 weather랑 헷갈리는 거 제발 중3 졸업하기 전까지 끝내세요. 알겠습니까?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다들 안 헷갈릴 준비 됐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예문에 많이 좀 써야 됐습니다. I'd like to know. 일단 우리말로 나는 알고 싶다죠. 그렇죠. 나는 알고 싶다 라는 말 더하기 Did she like the cheese가 뭔 뜻이야? 그녀는 치즈를 좋아했었니? 이 말이죠. 자, 우리말로 늘 먼저 생각하자 했죠. 나는 알고 싶다와 그녀는 치즈를 좋아했었니? 합치면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녀가 치즈를 좋아했었는지 아닌지라 는 것을 뭐하고 싶다? 알고 싶다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둘이 합치는 거 I'd like to know. 난 알고 싶다. If she did가 들어가죠. 그녀가 주어 did가 like 안으로 들어가니까 did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like로 바꾸죠. If she liked the cheese 뒤에 생략 된 말 or not을 쓸 수도 있습니다. If she liked the cheese or not. If she liked the cheese or not. 그녀가 치즈를 좋아했었는지 아니면 아니었는지. 됐습니까?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일 때 뭐를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or not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웠으면 if의 뜻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이다. 여보세요? 예, 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해 볼 수 있는 시험 문제 뭐 if에다가 밑줄 꺼놓고 그 다음에 if의 쓰임이 본문에 있는 if와 같은 것을 그렇죠? 네. 맞습니까? 만약이란 뜻 만약 뭐뭐 한다라면 이란 뜻인지 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뜻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서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오케이. 그래서 뭐 머리랑 몸통이랑 바퀴는 뭐 초딩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아니 did you, do you know죠.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합치니까 너는 아니 do you know 그녀가 누군지라는 건 who she is who is she가 who she is로 바뀌죠. is she 묻죠. she is 안 묻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그럼 이 who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거 시끄러워요. 이 who에 대해서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안다 그는 언제 올 것이니 합치면 나는 그가 언제 올 것인지라 는 것을 안다겠죠. 나는 안다 I know 그가 언제 올 거니 When will he come 그렇죠. 그럼 둘을 합치면 I 나는 안다 I know Will he come이 묻는 문장이고 Will he come을 안 묻는 느낌을 바꾸면 He will come이 되니까 When he will come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나는 무엇을 안다? 그가 언제 올 것인지라. 그런데 이거 얘랑 얘랑 어? 그렇죠. 이런 거 안 했어요? 뭐 when 있으면 will 쓰지 말라는 모든 얘기 안 했나 혹시? 어? when 있으면 그건 어떤 경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그래서 너 뭐라니? 그가 언제 올 것인지라. 그러니까 이 when은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 when은 뭐에 뭐가 아니다. 시간에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간접의문문 시작하면서 간접의문문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 부사절이라고 했어? 명사절이라고 했어? 명사절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버리장물 없이 위를 넣지 말라고?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위를 넣지 말라고 했지 내가 when 나오면 will 쓰지 말라고 내가 절대 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공식처럼 하는 애들이 when 나오면 will 쓰면 안 되는 것 같다. 또 뭔 짓 하냐 이 문장 말고 I know 선생님 틀렸어요. I know when he
comes 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절대로 영어 공부는 수학처럼 뭐 공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의미를 생각하라 했어요. 의미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머릿속에 will 쓰지 말라 그랬지. 내가 언제 when 나오면 will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모른대요. 그는 매일 거기에 가니. 그녀는 모른다는 she doesn't know죠. 그 다음에 그는 매일 거기에 가니 does he go there every day? 자, 이런 경우에는 when이나 who와 같은 의문사가 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가 없는 의문문? 그렇죠. 접속 아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런 경우에 저 그녀는 모른다. 그가 매일 거기에 가는지 아닌지라 것. If he goes there every day 뒤에 생긴 말 or not. 됐습니까? 그리고 이 i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ther. WHETHER. 됐습니까? 만약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보자. Temperature tells whether something is hot or cold. Temperature tells. Temperature가 뭐예요? 온도죠? 그렇죠. 누가 뭐 한대요? 온도는 말해준대죠. 뭐를 말해준대요? 어떤 건, 어떨 때는 참. Something is hot or cold 한지 아닌지라 무엇을 온도는 어떤 물체가 뜨겁거나 또는 차가운지 아닌지라 무엇을 말해줍니다.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죠 이거? 그쵸? 그러면 보자. 나는 궁금하다. 저 밖에는 어떤 생명체가 있니?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다음에 뭐가 있냐? 뭐가 있니? 뭐가 있니? 뭐가 있니? Is there any life out there? 이거 두 개 합쳐 본단 말이죠. I wonder, 거기, is there any life out there? 됐습니까? 저 밖에, 저 바깥쪽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궁금하다라 합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둘을 일단 합치면 나는 저 밖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궁금하다가 될 거고요. 합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I wonder. 그, 왜? I wonder if there is any life out there. I wonder if there is there가 if there is로 바뀌죠. 여기에 의문사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인지 아닌지라 있는지 아닌지라는 거 if there is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궁금하다. 오케이. 뭐 쉬운 걸로 가봅시다. 너는 아니? Do you know? 누가 그 창문 깼니? Who broke the window? 그럼 둘을 합치면 너는 누가 그 창문 깼는지라 는 것을 아니. 아, 되겠죠? 너는 아니? Do you know? 누가 그 창문 깼는지? Who the window broke? 그렇죠. 아까 했잖아요. Who broke the window? 뭐가 뭐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니까 어순이 안 바뀌죠. 그렇죠? 난 알고 싶다 하고 그것은 무엇과 같니? 난 알고 싶다. I'd like to know. 그렇죠? 그것은 무엇과 같니? What is it like?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I'd like to know 더하기 what is it like 합치면 나는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 알고 싶다 만들면 뭐겠어요? I'd like to know what it is like. Is it what is it like가 what it is like로 바뀌죠? 그렇죠? Is it 묻는데 it is로 바뀐다고.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진짜 알겠어? 계속 해보자. 나는 모른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난 모른다? I don't know. 어떻게? How? 내가 할 수 있을까? Can I? Am I going to do? 했네요. How am I going to manage? 했네. How am I going to manage all this? I don't know. 더하기. How am I going to manage all this? 둘로 합치면 뻔하죠.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합치면 I don't know
How I am going to manage all this? 가 됐는데. How am I going to manage? 가 How I am going to manage? 가 됐다고요. Am I 묻는데 I am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건 좀 어렵고.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그녀는 몇 살이니? 합쳐보겠습니다.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그 다음 그녀는 몇 살이니? How old is she? 맞습니까? 맞잖아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is she? 그러면 넌 나에게 그녀가 몇 살인지 말해줄 수 있겠나요? 는 어떻게 되겠다? Could you tell me? How old is she? How she is old 아니야? How old가 하나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How랑 old 사이에 뭔지 타려고 하지 마. How old she is. 됐습니까? 자, 의문사가 이렇게 뭘 이루고 있을 때가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는 깨지 마세요. 됐습니까? How she is old 이러지 말란 말이야. How old she is.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3 말할 건데. 다음 중 어색한 문장이 있으면 모두 골라서 바로 해보세요. I don't know what he wants. Like, oh, I remember who did such a thing. Do you think? 아 이건 이건 이들 아니 범위가 아니구나. 이거 두 문장 하나로 해라. Can you tell me how much is it?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그거 얼마예요? 합치면. Can you tell me how much it is? 그래서 Can you tell me how much it is? 됐습니까? 이해돼? 진짜로? 아니 안돼? 그 다음 나는 알고 싶다죠? I'd like to know. 그 다음 Who painted this picture? 누가 이 그림 그렸어? 이거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알고 싶다. I'd like to know. 누가 이 그림 그렸는지라는 걸. 끊을기가 아직 덜 돼있어서 그렇죠. 누가 그렸니? 누가 그렸니? 무엇을? 이게 바로 뭐 대표적인 의문사가 주어있는 부분이니까 어순이 안 바뀐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까?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이건 뭔 뜻이야? 이곳은 내가 태어났던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where는 의문사야 관계부사야? 명인. 당연히 뭐다? 관계부사란 말이죠. 그렇죠? 이곳은 뭐다? 장소다. 누가 뭐 했던? 내가 태어났었던. 이게 관계부사라고 얘기해요. 어떤 장소? 내가 태어났던 장소. 이런 걸 관계사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Where do you live? 기태 Where? 의문사야 관계부사야? 그렇죠. 쉽죠?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당연히 뭐? 의문사죠. 그렇죠? I don't know where she got the information. I don't know. 근데 그럼 누가 뭐 한대요? 난 모른대죠. 뭘 모른대요? 이 정보를, 그 정보를 어디서 그렇죠. 그녀가 이 장소를,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난 모르겠대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관계부사야, 의문사야? 당연히 의문사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지금 배웠던 간접의문.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할 줄 압니까? 준비됐어요?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어디에서? Where? 그녀가 얻었니? 그렇죠. Did she get the information? 그러니까 지금 이 I don't know where she got the information은 I don't know 더하기 where did she get the information 합치다 보니까 얘가 일로 쏙 들어갔어. 그래서 where she got이 된 거고 얘는 의문사란 말이죠.
그녀가 어디에서 얻었는지. 됐습니까? This is where we used to play. 뭐 이거 반갑죠? 그래서 okay, we used to play만 해석해 볼까? We used to play가 뭔 뜻이죠? 우리가 놀곤 했었다죠. 그렇죠? 이거 used to 또 설명할까요?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은 used가 조동사로서 과거에 뭐뭐 했지만 지금은 안다라는 뜻의 조동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this is where we used to play. This is where we used to play가 뭔 뜻일 것 같아? This is where we used to play가 뭔 뜻일 것 같냐? 이곳은 우리가 이곳은 우리가 놀곤 했었는데 지금은 놀지 않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is is where we used to play. 그럼 얘는 의문사야 관계사야? 그렇죠. 관계사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죠. Where 앞에 뭐가 생겼어? This is the place where we used to play가 생략된 거고, the place가 생략된 거고. 관계사 할 때 the place 같은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This is where I was born 해도 된단 말이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the place가 없으면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사라고 관계사인지 묻는 게 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hat's where you are mis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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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일 것 같아? 아 저게 저것이 바로 네가 실수를 한 지점이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지점. 아 당연히 관계사죠. 그렇죠? 관계사죠. 누가 뭐 했, 누가 뭐 하는, 네가 실수를 하는 그 어떤 지점. The park is near where I work. The park is near where I work가 뭔 뜻일 것 같아? 공원은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다? 그렇죠. 관계사죠. 여기 뭐가 생각했었어? The place가 생각했죠. The park is near the play. 그 장소,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하는? 내가 일하는 장소와 가깝다. 오케이. 다음에 이것도 해봐야 돼. 오케이, okay. If you see him, give him this note. 네요. 그렇죠. If you see him, give him this note. 이 뭔 뜻이에요? 네가 그를 본다면 그에게 this note를 주어라. If의 뜻은 뭐다? 만약 뭐뭐 한다면요. 만약 네가 그녀를 본다면 이 쪽지를 줘라. Do you know if he's married? Do you know if he's married? 너는 아니. 그가 결혼했는지. 그렇죠. 너는 아니. 그가 결혼했는지 아닌지라 그것을. 그러면 do you know if he is married를 둘로 분리할 준비 됐나요? 네. Do you know if he is married는 두 문장이 한 문장 된 거잖아. 네. 그렇죠? 네. 됐습니까? 네. 두 문장으로 만들 준비 됐죠? 네. 준비됐어, 명인? 안 됐어? 준비됐어. 어, 해봐, 한번. 그렇지. 도전.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If is he married? Okay. If를 빼야 돼. 그는 결혼했니? Is he? 이 문장 뭐하고 뭐하고 같은 거다. Do you know? 더하기 is he married? 합치다 보니까 is he married는 의문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if를 집어넣고 그가 결혼했는지 아닌지라 묻어. 이 if는 뭐로 바꿀 수 있다? whether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뭐가 생겼다? or not. If he is married or not. 누가 결혼했는지 아닌지라는 거. 예. 이거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별로 없어 보이네요. 꼭 알아야 됩니까? 알고 말 테다.
hey. 그래서 뭐 I have no idea what his name. I have no idea his name. 안만 길어봤자 뭐죠? What's it? What is it? I have no idea, doggy. What is this? 합시다고요. Can you tell me where did you buy this shirt? I wonder, is he a middle school student? You know who broke the vase? Could you tell me why is she in such a bad mood? Do you know what time does the bank open? I wonder, can you speak English? I'd like to know. They took what route?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저는 무엇을? 톰이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뭐하니? 아니. 그럼 이건 뭐하고 합친 거죠? 너는 아니 더하기 탐은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니 합친 거죠. 그래서 탐이 그거 좋아하니 합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그녀에게 말해주세요. 무엇을 누가 그녀에게 카드를 보냈는지라 그 것을 누구에게 저에게 말해주세요. 누가 그녀에게 카드를 보냈는지라 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녀에게 카드를 보냈니라는 말 더하기 나한테 말해주세요. 누가 보냈니? 말이죠. 누가 보냈니? 무엇을? 그 카드를 누구에게? 그녀에게. 됐습니까? 손톱 그만 물어뜯고요. 됐습니까? 이게 그거죠. 그쵸. 이게 그거죠.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말이죠. 너는. 그쵸? 너는 무엇을? 그것이 누구의 가방인지라? 는 것을. 뭐하니? 아니. 됐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가방이니? 직접 묻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직접 물었을 땐. 그거 누구의 가방이니?는 다 알잖아. 그렇죠? 누구의 가방이니? 그거. Whose bag is this?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Whose car is this? 하듯이. 응? 그다음 누구는 당신은 이 말이죠. 당신은 무엇을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는지라 는 것을 뭐 해줄 수 있나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이 문장은 이 말해주다 동사를 뭐 써야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 tell A, B 써야 되죠. 이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이거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그 슈퍼마켓이 어디 있는지라는 것을 뭐 해줄 수 있니? 말해줄 수 있니? tell 써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예, 슈퍼마켓 안 만들어봤자? 예, 그거 어디 있는지 뭐? 그거 어디 있냐고 직접 물어보면 뭐지? Where is it? 그렇죠? 맞습니까? Where is it? 더하기 뭐 이거 합치란 말이에요. Can you tell me 더하기 Where is it? 하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누구는 나는 무엇을 네가 몇 살인지라 무엇을 뭐 하고 싶다? 알고 싶다. I'd like to know란 말이네요. I'd like to know 알고 싶다. 맞습니까? 너몇 살이니? 라고 직접 묻는 건 뭐죠? How old are you? 그렇죠. 그렇습니까? 힌트 너무 많이 줬어, 그치? 그러니까 이 힌트가 많다고 느껴지면, 그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 중2, 그러니까 중3 올라갈 때니까, 그 페이스에 맞게, 대구에서 배운 학생이든, 서울에서 배운 학생이든,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거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좀더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시험이 있는 거 알죠? 그렇죠? 오늘 시험이 있어서 82. 다음 시간에 네? 아, 이거 다음에 할까? 네. 아, 그래. 어차피 뭐 시간도 많은 거 아, 가만히 있으면 이거 방학이면 뭐 못하고 4학년 여기로 없어 2학 때니까 근데 시험 준비는 했어? 나 시험 준비 안한거 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예 좀 아, 네.